병원은 공격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 병원들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진 갓난 아기들마저 하나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은 대피하지 않고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아버지는 급하게 차를 세운 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병원에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병원 안쪽엔 시신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병원에는 더 이상 물도 전기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긴 인큐베이터 안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는 아기들도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 병원 주변이 공동묘지가 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들을 남겨두고 갈 수 없다며 끝까지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공격을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아기들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하마스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